360도 미쳤잖아 이거. 너무 멋있어. 자, 오늘은 대구 팔공산 종주 갑니다. 날머리인 갓바위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수녀입니다. 자, 저 오늘은요 대구 팔공산에 왔습니다. 지금 갓바위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를 하고 한티제로 가려고 택시를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티제에서 갓바위까지 가는 팔공산 종주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제가 대구까지 왔습니다. 새벽에 비가 내렸었나봐요. 땅굴이 좀 축축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한티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갓바위 주차장에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안 와요. 환경미화원 하시는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근처에 있는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한티제까지 택시를 잘 타고 왔습니다. 요금은 35,000원입니다. 갓바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한티제로 가실 때는 주차장 근처에 계시는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 기사님한테 콜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저는 왔어요. 지금 파기제로 지금 1.2km 남았습니다. 0.4km 남은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여기도 붕붕파티네. 여기도 붕붕파티야. 이것 보세요. 얘네들끼리 파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까지. 여러분 오늘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갓바위 13.5km 남았네요. 붕붕은 6km 남았어요. 오르막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파계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991.2m 파계봉의 정상석을 만났고요. 자,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쭉쭉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10시에요 10시. 10시니까 여기까지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30%가 평지길이 있고요, 한 70%가 치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파계봉을 지나고 나면은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길을 만납니다. 인생길이죠, 인생길. 근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우! 129번. 저 파란 숫자가요,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봉들이 되게 많네. 제 키만한 것들 요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도 나보다 작다 너네. 내가 더 큼. 그죠, 제가 더 크죠. 이런 친구들이 많네요 여기. 하늘 뚫렸다. 헬기장이에요 헬기장. 127번 번호에서 마당제라고 나오네요. 마당제. 제주 올레길처럼 화살표가 있어요. 저는 이 반대로 가요. 126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돌로 막힌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길이 어디게요? 자, 신발이 주인을 잘못 만났죠.
자, 질퍽질퍽. 진흙이 그냥 이거 봐요. 푹푹 들어가요. 푹푹. 어휴. 가마바위봉 이라는 곳을 도착을 했는데 남는 구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전망 포인트다. 야, 더 이상 못 나가겠어.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조용하다. 지금 제 귀에는요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 돌인데 이거? 나 여기 다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야. 저기 앞에도 다 돌이거든요. 돌돌돌돌. 여기도 완전 붕붕 파티예요. 붕붕 파티. 얘네도 붕붕. 여기 다 암릉이에요. 스틱을 짚고 오셨다면 지금 당장 스틱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로프 잡고 내려가야 돼요. 까마득합니다. 까마득해요. 길이 끊겼습니다. 근데 이 젖은 돌에 밧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밧줄 상태가 다 젖었어요.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봐. 그 로프를 잡고 올라왔더니 118번째 숫자가 나왔어요. 종주 코스로는 거리가 짧지만은 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낭떠러지가 바로 밑에 있고 도망은 아주 끝내줍니다. 114번. 여기는 다 이렇게 돌을 많이 타야 되네. 2시간 30분째가 되니까 그 현위치 번호가 113까지 왔어요. 이야 여러분 너무 멋집니다. 와, 한숨 자고 가고 싶다. 이야 어떡해. 아, 여기 다 줄 잡고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택시기사님이
그 갓바위까지 가려면 많이 험한데 괜찮겠냐고 그러셨거든요. 쉽지 않아요. 길 잘 봐야 돼. 그리고 여기 안능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계단이 나타났어요. 계단. 100번! 저 지금 삼성봉 서봉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팔공산 비로봉까지 가야 돼요. 갓바위 8.4km 96번째 숫자를 만났습니다. 아 이게 삼성봉이구나.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삼성봉. 안녕. 삼성봉을 만났습니다. 와 여기 전망이 그냥 야 미쳤어요. 그냥 저기도 무슨 정상석이 하나 있거든요. 가볼게요. 와 이게 뭔가요. 약간 여기 거기 느낌 난다. 그 산 여기 관악산 비슷해요 느낌이. 와 여기 뭐야. 와 진짜 미쳤다 여기. 야 미쳐. 신선 놀이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봉이에요. 이야 진짜 멋있어요 여기. 미쳐버려. 내가 저쪽 탑 있는 데로 가야 되나 봐요. 지금 길이 그쪽으로 나 있거든요. 암릉 난장 파티 95번에 왔더니 계단이 나왔네요. 360도 미쳤잖아 이거. 너무 멋있어. 내가 3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온 보람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팔공산 장난 아닌데? 아 붕붕. 자 중간에 하산할 수 있죠. 중간에 하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갈 겁니다. 제 차가 갓바위 주차장에 있어요. 지금 몇 시냐면 1시 40분. 저는 몇 시에 갓바위 주차장에 도착을 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어요. 91번. 대구 유형 문화재 제3호 마의 약사 불자상. 여기 약간 무등산 같기도 하고. 이야 진짜 끝내주네. 우와 마의 약사 열애좌상. 어우 숨 막힐 정도야 이거. 미치겠다. 우와 여기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장엄하세요. 선생님 말씀이 없으시네요. 조용히 가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꼭 무등산 같단 말이에요. 하, 진짜 끝내주네.
여러분 저 지금 같은 곳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 미치겠네. 제가 보니까는 요 선생님을 만나면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갈게요. 아무래도 이쪽이 길인 것 같아요. 자 이쪽 여기 암릉이 있어서 길이 막힌 줄 알았어요. 저는 등산로예요. 여기 올라가야 돼. 가볼게요. 돌이에요 다. 아 참. 아짜. 하이. 여기가 맞네. 여기였어. 일단 가보자고요. 여기로. 여기. 팔을 받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생샷. 여기 건질 때 굉장히 많네요. 그냥 전부 다 전망 포인트들이에요. 우와, 팔공산 너무 멋있다. 자, 여기서 찍어도 되고. 난 도통 알 수가 없네. 아, 이게 뭐냐고. 왜 철조망 같은 게 나오냐고요. 철조망 같은 게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 철조망 나왔어요. 아 여러분, 야 이게 여기네. 오른쪽이었네. 이 철조망 지나세요. 지나서 오른쪽. 여기 길이 있네. 길이 있어요. 온통 전망 천국들이에요. 데크가 깔린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전망대가 나왔고, 야 끝내준다 진짜. 비로봉까지 100m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출입 통제 구간이 있네요. 잘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까지래네. 자, 저는 드디어 팔공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야, 나 지금 몇 시간 산행한 거야. 5시간 30분 걸려. 5시간 팔공산의 비로부 1193m. 아... 네, 알아요, 알아요. 해지기 전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배고파서 못 가겠어요, 저. 이거 신발 사고요. 등산화 새 걸로 바꿨거든요. 진짜 잘 신을게요. 사랑하는 구독자분. 신발 진짜 잘 신겠습니다. 이거 선물 받았어요, 저 진짜로. 종로 5가에서 이 신발 사고서 집에 가려는데 종로 5가에 그 슈퍼에서 막걸리 사오고 음식은 여기서 해주고 뭐 닭꼬치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런 데 갔었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에서 삼겹살 부위에 알밤 막걸리를 먹었는데 거기에 족발 이렇게 미니족도 팔더라고요. 이런 거 얼른 포장했죠. 계시네요. 멋진 선생님이 계세요. 여기 멋진 선생님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제20호랍니다. 석조약사열의 입상. 팔공산 비로봉을 갔다가 동봉입니다. 자, 이정표를 보시면 8.3km를 왔네요. 자, 저 갓바위까지 가야 돼요. 7.3km 남았죠? 자, 이 전망을 바라보면서 내려갈 거예요. 야, 끝내줍니다. 3시 50분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와, 바람 너무 시원해. 앞서서. 제 눈앞에 펼쳐진 것 좀 보세요.
지금 촬영하고 이럴 시간 없는 거 저 압니다. 알아요.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서 내려갈래요. 아, 진짜 멋있어요. 저기 앞에 골프장이 보이고 있고 803cc? 이걸 바라보면서 제가 내려갑니다. 나무들이 가려지고 있어요. 암릉을 타며 이 밧줄을 잡고 있는 산소녀를 보고 계십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따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여기 암릉이 많은 곳이라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진흙이 많아요. 늪지대입니다. 자, 현 위치 번호가요 77번입니다 여기는 지금 출입 금지로 해놨는데 데크를 아주 이쁘게도 깔아놨네요. 자, 이렇게 또 암릉이 나왔죠. 암릉이 나온다는 거는 앞에 뷰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내가 이 맛에 산에 다닌다 정말. 근데 걱정이에요.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다 봉보로봉봉들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봉봉봉봉 봉보로봉봉 지금 벌써 여기도 내리막길 이래요 이래. 자, 저와 함께 등산을 합시다. 아야, 아야, 씨, 긁혔어. 나 돌에 긁혔어. 아, 씨, 아파. 스틱을 꺼내면 앞는 구간이 나오고, 스틱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런 길이 나오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따오! 내가 아까 저기서 온 거예요, 저기. 저기 에펠탑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죠? 쭉 이렇게 이따금씩 전망이 나와주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것 같습니다. 나의 빨간 콩, 내가 하산을 끝내면은 사라졌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자,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그냥 발이 이 바닥에 돌에 붙기만 하면 이런 뷰가 나와요. 이럴 시간이 없죠. 저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자, 여기 공사가 한창이에요. 저는 스틱이 있으면 날아 뛰어 올라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랑 같이 등산하세요. 자, 현 위치 번호 58번 갓바위 5.7km. 이런 거 보면은요 다 새 거예요. 다 새 거. 여기 박혀있는 거 다 새 거예요. 줄도 다 새 거. 아까 위쪽에 자재들이 있었던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긴 이렇게 다 공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 5.7km 가빠이. 자, 지금 시간은 4시 50분.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속 보게 돼요, 숫자. 아, 시원해. 이제 조금 힘들다. 오늘 이 산 너무 재밌어요. 암릉도 많고. 아, 이거 뭐야, 근데. 아니, 이거 뭐냐고요, 이게. 휴지예요? 이거 뭐야, 이거. 종이네? 뭐야?
뿅. 39번이 나왔고요. 39번을 지나니까 쬐끄만 헬기장이 나왔어요. 갓바위 3.4km. 봄은 가져왔더만 계란다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이르러니 이날 됐다 한숨 먹으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지 아는 봄을 반려 그 헌들 쓸 수 있나.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같이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산을 하는데 왜 올라가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하산길을 가고 있는데 오르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러다 실상하겠어요. 삭갓봉이네? 해발 931m. 반가워. 그래, 우리 처음 만나. 너도 나 처음, 나도 너 처음. 안녕. 어느덧 삭갓봉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번호 34? 뭐야? 아까도 34 아니었어? 뭐야, 번호가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34? 아니 왜 34야? 아까 34였던 것 같은데? 지금 빨간 콩은 점점 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대구 팔공산은요, 들머리부터 날머리까지 전부 다 초행길이에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은 6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어두워졌고 저는 빨리 하산을 해야 하지만 놓칠 수가 없어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초행길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매순간 들게 한다. 그러다 닥쳐오는 고난들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돌머리가 된다. 돌머리는 생각한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명료하게.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것이다. 돌머리는 생각보다 똑똑하다. 현재 위치 26번 번호가 나왔고요. 갓바위 1.8km. 대박. 지금 이곳은요 여러분, 은혜봉입니다. 갓바위까지가 1.8km고 거기에서 더 가야 돼요. 주차장까지는. 초승달도 예쁘게 떴구나. 하지만 나는 아직 산이란다. 언제 가죠? 저 언제 가요? 죽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조금 남았어요. 갓바위 0.8km.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노적봉을 지났는데요. 노적봉이라는 정상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번이네요. 저는 알바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알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초행길인 이곳은 저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갓바위 휴게소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한참 내려가다가
이정표로 다시 돌아오고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지났어요. 8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저 미쳐요. 지금 고라니 나타났어요. 나 쳐다보는 거 봐. 쟤 어떡해? 쟤 나 쳐다보고 있어 지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애기가 지금 저를 쳐다보다가 산으로 도망쳤어요. 헐 두 마리였어. 두 마리였다고요. 아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네 지금. 고라니들 때문에. 도가니탕 먹고 싶어요. 도가니탕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는 약사 여레불. 도가니탕 먹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지 못했죠. 지금은 그저 도가니탕이 생각이 납니다. 갓바위 등산 안내소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로 하산했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 손 좀 보세요. 완전 새검댕이 됐어요. 손이 완전 새까매졌어요. 이거 보세요. 와 나 아까 길 잃어먹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두 번 세 번은 씻어야 됩니다. 야 세상에 내 인생에 이렇게 손이 까맸던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완전 구정물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 씻어야 돼요. 두 번씩 씻어야 돼요.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하산은 했는데요. 아까 길을 잃어가지고 좀 밤길이라서 좀 헤맸어요. 시간이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짜 맛있다. 왜 진짜 맛있는 거야. 저 혼자 종주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엄청 큽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엄청 힘들지만 엄청 뿌듯하고요. 너무 기쁜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걸 해냈다는 거가 진짜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전 해냈습니다. 전 진짜 해냈어요.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봐야 되겠죠? 배가 많이 고파요. 눈물은 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지금 라면을 먹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게소에서 밥을 안 줘요. 저 지금 못 가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휴게소부터 들렸어요.